패스를 하면서 지금 수비의 균열을 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매니아팀 박희철 수비 균열 생겼어요. 패스 좋습니다. 윌리안 뜁니다. 뜁니다. 아 이게 뭔가요.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몇 번 말합니까. 패스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. 공이 심지어 윌리안한테 가까웠는데 물리 원칙도 무시하는 어마어마한 주력입니다. 저 정도 워킹이에요. 대시가 아니에요. 사운드 잘 안 들리시면은 말씀해 주세요. 지금 오자마자 바로 봤는데 내가 패스 미스 한 것 같다고. 오버래핑 나가면서 그건 희철님이 패스 미스 한 것 같아요. 아 내가 오버래핑 할 때? 이게 그 대화 영상을 제가 보니까 아 적극 해명하시네. 아 아니, 나 진짜 그 영상 보면 알겠지만 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. 라인을 깰 때 어떻게 약간 U자 형태로 나왔다 뛰라 그랬잖아. 그거부터 보죠. 내가 그거를 봤어. 패스 미스. 이게 패스 미스인가? 여기서 이제 균열이 생겨가지고서는 여기 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? 이거? 자, 봐봐. 아, 나 진짜 적극 해명하시네. 어, 내가 뭐라고 했지? 아니, 제가 리플 보자마자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윌리안 여기서 지금 보세요. 볼 사이드잖아, 그죠? 뛸 때 이거를 또 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게 지금은 내가 안으로 파는 상황이 아니잖아요. 이게 만약에 골대 앞이다라고 하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보통 같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벌려 떠야 돼. 그래야 공이 길면 따라갈 수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윌리안이 여기서 분명히 이거 영상 못 느끼지. 이렇게 떼요. 그거 이 움직임은 여기서 뛸 때 이렇게 뛰라 그랬잖아. 지금 아무 라인이 지금 라인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고. 아 봐봐. 아이씨 라인도 없는데 왜 라인 깨냐? 그렇지. 이거 배운 게 있어가지고 라인을 깬 거야. 그냥 뗐으면 됐다니까. 아 배운 대로 한 건데 여러분 주입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여러분. 그죠? 아니 봐봐. 아니 라인이 없는데 라인을 왜 깨냐고. 아, 라인. 내 말은 라인을 깨는 게 아니고 라인을 타야지. 사이드 라인을. 아 잠깐만. 답답해 죽겠네. 아 뭐 이렇게 답답할 것까지? 잠깐만요 봅시다 여러분. 자 볼게요. 네. 그냥 떴으면 됐어. 왜 라인이 한참 뒤에 상대편 라인이 한참 뒤에 쳐져 있잖아. 그죠? 그 안으로 왜 빠냐고. 아, 어? 그냥 잠깐만. 떴으면 그냥 잡았지. 대각선으로 갔다가 대각선도 봐봐. 한 발짝이 앞으로 왔네. 지금 이 움직임이 날 때는 상대 폭백 라인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라인 보고 내 앞에 라인을 보고 뛰는 게 맞아. 종료. 지금도 봐봐. 지금도 여기서 시야를 이쪽을 만약에 봤으면 그냥 이렇게 뛰었으면 어떻게 되겠어. 안전하게 잡을 수 있잖아. 그 라인을 깨 왜. 아 죄송합니다. 라인이 없는데 라인을 깨려고 시도해서 아 죄송합니다. 맞죠 이거? 그죠? 아 웃기네. 아, 맞잖아.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? 내가 저걸 아까 봤다고. 아... 여기서 라인을 왜 깼지? 아 나 진짜. 아니 말은 잘 들어. 시킨 대로 하거든. 아, 라인은 무조건 저렇게 타는 게 아닙니까? 네. 차라리 여기로 여기 진출해 있든가 이렇게 사이로 받을 생각. 출발하지 말고 폭백이 쳐져 있네? 그럼 요 사이에서 딱 받아도 되겠다.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? 접근할 때 이렇게 뛰겠지 뒤로. 네. 이거는 반박 불가지. 맞잖아. 아, 나 공만 진짜. 보고 있다 라인을 깨는 거야. 뭐 내가 살다 살다 여기 2선 라인을 깨는 건 또 처음 봤네. 여기 마지막 라인이 아니고 2선을 깨버려. 아 나 진짜. 여기 라인 미드필더 라인은 기가 막히게 깼어. 맞잖아. 그만해. 여러분들 이거 아셨나요? 이거? 저 K현성님 네, 인정하시죠? 아 그러니까 K현성님 그거 왜 얘기하셔가지고서는 지금 아무도 몰랐는데 이거. 그러니까 저 뒤에 라인을 안 봤나 보네. 그렇지 안 봤잖아. 난 이 앞이 라인이 끝이라고 그렇지. 생각했나 보네. 시야가 지금 바로 앞에만 보는 거야. 죄송합니다. 이게 지금 제시하는 지금 제시하는 여기서 끝났네요. 여기서 네 여기서 끝났네요. 공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